예, 아유, 제가 이렇게 말씀 나누다 보니까 올해 그 BCM 2016은 정말 성과가 아주 큰 그런 행사였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죠? 그 현장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스튜디오에서 네. 이렇게 얘기를 나눠봤으니까요. 이제는 또 가상현실 요즘 또 뜨고 있죠? 어떤 현실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 김소유 리포터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장 나와주세요. 저 여기 있습니다. 야, 이 노란 색깔 부스 정말 매력적이지 않나요? 바로 VR 카페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은요,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정말 많은 분들이 방문을 하시던데요. 네, 이곳 어떤 곳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나키 엔터테인먼트의 이창영이라고 합니다. 예, 저희는 이제 여기 보이시는 VR 기계라고 하거든요. 기어 VR이라는 기계를 통해서 사람들이 게임을 좀 더 현장감 있게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게임을 제작하는 업체입니다. 네. 예. 게임을 직접 제작을 했으면 이걸 들여다보면 게임이 나오는 건가요? 예. 기존에 이제 3D 게임은 기존에 이제 3D 게임이라고 많이 해보셨을 텐데요. 네. 예. 모니터 화면에 나오는 게임들을 하셨었는데 이제는 좀 더 눈에 가까이 대고 조금 더 진짜 3D가 예, 3D로 보이는 진짜 그 현장에 있는 것 같은 게임을 할 수 있게 되는 기계입니다. 우와, 예. 말이 필요 없죠. 이건 일단 직접 해봐야 합니다. 자, 제가 지금 직접 해볼게요. 자, 어머, 소리 들리시죠? 야, 귀여운 펭귄이 있는데, 어머, 야, 움직이고요. 어머, 어머, 이 점프, 어, 점프,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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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 진짜. 아니 제가 지금 빙판 위를 막 다니는 것 같거든요. 네. 오, 정말 재미있는 게임인데 이번 3일 동안 반응이 상당히 좋았을 것 같아요. 예, 특히 어린 친구들이 와서 해보고 또 갔다가 부모님 데리고 또 와서 해보고 이런 식으로 많이 플레이하고요. 그리고 중고등학생 친구들은 이제 서로 이제 플레이하는 모습이 방금 보셨다시피 이제 리포터님이 약간 웃기시게 이렇게 플레이하셨는데 네. 다른 친구들도 플레이하면 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네. 예, 그런 모습이 또 재밌어서 친구들끼리 서로 씌워주고 플레이하고 사진 찍고 영상도 찍어가면서 재밌게 플레이를 많이 해줬습니다. 예. 네, 앞으로도 이런 게임 많이 개발을 하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저희 이제 나키 엔터테인먼트는 소규모로 다양한 게임을 서로 의견을 제시하면서 도전적으로 많이 여러 가지 게임들을 실험적으로 많이 만들어보는 업체거든요. 네, 그래서 이 게임도 있지만 저희가 이제 음악을 이용한 게임, 예, 그리고 또 공포. 보셨다시피 현장감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공포 게임도 굉장히 효과가 좋거든요. 예, 그 현장에 있는 것 같은 느낌 때문에 그렇고요. 실제로 공포 게임 같은 경우에는 하다가 기절하는 사람도 나올 정도로 굉장히 생생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예, 저희도 그런 게임을 만들고 있고요. 예. 정말 저희가 리얼하게 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이건 안 해보시면 진짜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저도 모르게 막 몸이 막 이렇게 움직이는데요. 자, 지금 앞에서 또 게임을 직접 하신 분이 계십니다. 소감이 어떤지 한마디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앞에서 보니까 조금 네. 모양새가 쭉 그렇기는 했는데 어떠셨나요? 아, 네. 저도 체험을 해봤는데 보니까 스크린이 상당히 크게 한 100인치 이상 되게 보이는데 고개를 돌렸을 때도 그쪽에도 영상이 있으니까 제가 마치 그곳에 있는 느낌이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지금 남극에 갔다 온 기분입니다. 으스으스 추운데요. 네, 이런 게임 많이 즐겨주시고 많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VR 현장에서 전해드렸고요. 스튜디오 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지금 네 VR 자, 스튜디오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현 씨, 구지은 씨, 네.